안녕하세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왔는데 아미에서 이렇게 꽃다발과 선물을 또 해주셨어요. 유럽은 아예 처음이라서 파리도 처음이고. 어머, 뭐야. 야. 아,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또 찾아가지고. 깜짝이야. 아, 찾았어요. 아, 핸드폰 잊어버린 줄 알았네. 아미에서 보내준 선물 언박싱. 뭘까요? 쇼 초대장. 죄송합니다. 많이 못 찍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파리 올 때는 좀 많이 찍. 아,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착한 날 잠깐 찍고 지금 가는 날 지금 이렇게 찍는데, 가는 날 다행히 저녁 비행기에서 조금 구경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와, 루브르 박물관을 와보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녁 비행기여서 안에를 다 둘러보면 거의 뭐 하루 종일 봐야 된대요. 그 하루도 모자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만 느끼고 다음에 또 왔을 때 제대로 구경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루브르 박물관.
여기 그냥 걷는 것도 느낌 있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마침 날씨 계속 안 좋았었는데 오늘 마침 딱 날씨 딱 좋고. 진짜 진짜 다시 오고 싶다 여기. 유럽에 계신 그 여기 패션위크 왔는데 팬분들이 계속 콘서트 해달라고. 오 형 잘 나오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럽을 우리가 원래 투어 20년이었나 형? 20년이었지 3월 원래 투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제 한 번도 못 왔는데 어쨌든 팬분들이 엄청 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콘서트 해달라고. 저희도 진짜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바이브. 지금 샘르강에 와 있습니다. 다시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브이로그를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파리는 지금 1월인가? 여러분 1월은 추워요. 아이고 놀러 오시길. 저는 이렇게 추운 줄 몰랐잖아요. 여기 와서 패딩 살까 하다가 오버한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아 뭐 사실 한국으로 치면 샌르강? 한강이죠. 아 어쨌든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지금 잠깐 걷다가 카페에 왔습니다. 완전 추워요. 오늘의 룩을 설명해드리자면 아미 숫자라도 뭐 젓가락이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여기 입술이 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옛날 시크릿 가드처럼. 그거 뭔지 알지? 그 현빈이 하지마 이렇게 닦아주는 거. 오케이. 와. 형. 진짜 맛있어. 이게 뭐야? 아니 나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맛들이 진짜 잘 섞였다 이거. 아니 치즈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야. 어. 그냥. 샐러드에 소스. 아니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있어. 아 근데 심지어 빵도 맛있어 지금. 빵도 잘. 아 맞다 파리에서 빵이 유명하지.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만화에서 그 제빵하는 그런 만화인데 결국 결승전을 파리에서 하더라고. 아 진짜 최고인데? 너무 맛있는데? 아니 아 진짜 너무 맛있다. Delicious. 지금은 그 용장 고향 친구들과 스키장을 가는 중입니다. 평창으로 렛츠고! 아까 밤이 아니고 아침이었다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8분. 눈이 오네요. 아 여기 잘 안 보인다.
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 한 2시간 걸려서 용평 리조트에 왔습니다. 낮에 스키장 온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낮에 스키장 온 게 거의 그냥 초등학생 때 이후로 진짜 와우. 제 마지막 스키가 그 일본에서 다이스키 했을 때가 친구들이랑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그 부대라면. 아, 부대라면 맛있겠다. 야, 만두라면 두 개랑요. 부대라면 두 개. 네, 부대라면 하나. 그다음 김밥 두 개 할까 세 개 할까? 세 개. 참치김밥 세 개. 나는 일반, 난 일반. 참치 하나, 일반 둘. 나도 고춧가루 넣어줘. 컷해. 컷. 근데 이렇게 딱 찍었어? 어, 인서트 딱 찍었어. 어때요? 최 감독.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요? 여기다 진짜 공기밥 알아서 때려줘. 진짜. 또 이렇게 나온 맛이 또 있다. 비싸긴 해도. 그치. 나는 먹어. 어, 알았어. 진짜 오셨다네. 뭐야 너? 너 왜 이렇게 잘 마셔? 아우. 아침 일하는 밥 안 먹었어. 엄청 높게 올라가나? 카메라도 좋아요. 어, 좋아, 좋아. 호랑이가 스키를 탄다? 스키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좋다, 좋다. 호랑이의 출연?
야, 되게 좋다. 그니까. 검사가 높게 되는데, 이게. 네, 근데 거리 너무 얼 것 같아. 김치찌개입니다. 어, 김치찌개 맛있는데? 대박 거기다 밥 공기. 네. 하나 더 줄게. 어디 어디서? 그래. 간다. 야, 힘들다. 졸려. 야,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탔어. 맞아. 그리고 아까 인제 말대로 다른 코스였으면 한 10대 번 탄 거야. 열 10대 번 탄 거 아니야? 진짜. 나는 이렇게 길게 탄 적 처음이야. 한 번에. 아, 뭐야? 그지. 근데 우리 아까는 사람이 좀 없어서 바로. 나 진짜 낮에 스키 타는 거 진짜. 몇 년만 이게 아니야. 그냥. 어. 난 중학교 때 처음이야. 그래, 나 중학생 때 이거 처음인 것 같아. 아직 올려야 돼. 항상 올려야 돼. 그래, 올려. 우와. 물 좀 사와야 되나? 그놈의 물 좀 그만해라. 아니, 정수기가 안 보여. 어, 정수기 아니야?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